안녕하세요. 가파더 김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제가 여길 떠나서 타 방송사 시청률 내주고 있냐? 그러면은 씹어 먹히고 싶지 않으면 맛있어. 야, 두 그릇 각이다, 야. 근데 로사야, 너 그거 다시 시작하면 어때? 아들 없죠? 딸밖에 없어요. 하여튼 아들이 생긴다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죠. 며칠을 먹을까? 저는 배우분들 잘 모를 뿐더러 대배우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배우분께서 아버지라고 하니 막상 만났을 때 성격이 어떨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느라고 저 의자에 앉아서 막 고민을 하고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 재밌게 민호가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네, 그래서 이제 헬멧을 쓰고 바이크를 타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옷도 다 좀 빌리고 진짜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처럼 조금 좀 색다르게 나타나는 게 대배우께서 오시는데 깜짝이야, 씨. 네. 기기요. 네. 기기요. 기기요. 네. 기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황스럽죠? 재밌게 해보려고 그 변장까지 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머뭇거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민호가. 근데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 아이 그냥 하지 말고 갈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어떻게 하면 다시 민호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여보세요? 네? 네? 잠깐만. 네? 깜짝이야. 아, 네. 착불인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네. 15,000원이지. 네. 착불인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네. 15,000원이지. 15,000원이요? 네. 나 없는데 돈? 15,000원? 나 진짜 돈 없는데? 아니, 15,000원이 없어요? 네? 아, 예. 아, 잠시만.
아, 네. 아, 잠시만. 잠깐만. 아, 네. 아,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아,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야, 여기 이렇게 생겼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퀵 기사님께서 입고 계신 이 조끼가 누가 봐도 오토바이 타시는 진짜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만약에 1위라도 김갑수님이었다면 뭐 나가는 액션을 취했거나 뭐 그랬겠지. 받고 내 뭐 경황도 뭐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절묵하게. 아, 아이 왜래. 절묵하게. 아이 왜래. 야, 아이 왜래. 야, 절. 야, 그거는 야, 야. 저희 우리 집에 오시는 거니까. 서울 때는 아는 거야. 저는 무슨 서울 때는 아는 거야. 저는 무슨 서울. 아유, 이거 계속 쓰고 땀이 그냥 가득. 그지? 네.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다. 네, 제가 놔드릴게요.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속았지? 뭐 물이라도 한잔 드릴까요? 아, 당연히 더우실 텐데. 응, 당연하지. 네. 아, 근데 물. 아, 야, 요 아니 요 괜찮더라. 요 뭐라 그러지? 요거 뭐? 어떤 거요? 요. 저 등신대요, 등신대. 등신대, 아, 이거 등신대라고 그래? 요거 아주 괜찮더라고. 그지? 멋있게 나왔어. 땡큐. 넌 안 마셔도 돼? 네, 저 오기 전에 여기 좀 방도 청소도 하고.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만족스럽지. 난 이렇게 만족,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렇게. 아, 좀 시원하고. 뭐, 아. 물티슈, 시원하고. 필요하면 뭐 한 장 손질해 딱. 필요하면, 아, 시원해. 되게 디테일하시네. 알지? 왜냐면 나, 덥거나 뭐가 좀 안 되면 짜증나거든. 안 되면 짜증나고. 짜증나고, 막 짜증나는데, 그런데 딴 사람한테 막 짜증내거나 그러진 않아. 가방 하나 딱. 화장실 어디냐?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화장실 아침부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여기 있습니다. 땡큐. 네, 다녀오십시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먼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던 거는 오자마자 저한테 그냥 반말을 하신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을 확 놓으시면서 저도 되게 와 갑자기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앉아야 돼. 자리를 바꿔. 여기 앉으세요. 아, 내가? 네. 왜? 아니, 손님 오셨는데. 아니, 난 넓은 데가 좋은데. 아, 그 편하신데. 응, 난 그냥 넓은 데가 좋은데 여기도 한번 앉아보자. 네. 한번 바꿔보자. 네. 그건 뭐야? 그건... 이거 그냥 저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야? 아이고야. 이쁘다고 얘기 많이 들었지? 어렸을 때요? 응. 어렸을 때. 나도 참 이쁘다는 얘기 나도. 아까 저 택배 기사님인 줄 알고 서류 봉투 주셨잖아요. 그거를 짠하고 꺼내놓으려고 내가 숨겨놨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이게 뭐야? 뭐가 들어서? 이게 보시면 여기 뭐냐? 신 가족관 관계증명서 그런 게 다 있네. 갓파더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를 형사되면 증명합니다. 근데 내가 네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냐? 사실 저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뭐 57년생이고 제가 77년생이에요. 너도 그런 고민을 했구나. 아, 저도 했죠, 그럼.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나는 너를 그냥
야 아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어. 네. 그런데 이제 네가 과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40살 차이였죠. 그러니까 딱 배 차이죠. 제가 되게 늦둥이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 좀 돌아가셨지만 언제? 2011년도 한 10년 됐네 대충. 네. 그리고 그 해가 제가 트로트 데뷔 앨범이 나오던 해예요. 그 앨범 나오는 거를 못 보고 그 한두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싱글 나오는 그 노래를 제가 귀에다 들려드렸어요. 들려드리고 이 노래 어떠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근데 이번에는 뭐 노래가 장르가 트로트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한 번 더 들려줘라. 그래서 또 한 번 들려드리고 노래는 들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뭐 아쉽고 그렇지. 네. 그런 게 아쉽지. 별로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늘 아버지는 되게 좋은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못해본 것도 되게 많고 저도 바쁘고 너무 학창시절 때부터 학교 일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같이 한 게 거의 없고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그게 좀 아쉬워. 그게 너무 아쉽고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얼마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친구들 보면은 막 아버지랑 이렇게 막 친구처럼 막 잘 지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같이 축구 차기도 힘들었을 거고 뭐 운동하기도 힘들었을 그냥 친구 같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친구 같은 아버지.